짜잔. 수험생을 학교 현장에 세우는 힘 있는 강의 US 교육학 이지원입니다. 지금 다른 강의실에서는요. 벌써 신년 강의가 시작돼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용하게 빈 강의실에 살짝 들어와서 지금 도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 우뚝 서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려는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요. 좀 크게 얘기하면 안 되나? 너무 답답해 죽겠어. 그죠? 항의 들어오면 우리 빨리 접고 도망가자. 여러분, 2025년 출제 예상 문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너무 빠르다고요?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보시면 올드스쿨 학습법인데 이 중에서 학습법 중에서 이거 선 때문에 미치겠다. 요거 요렇게 계속 울릴 건데 이렇게 넣어갖고 해야겠다. 보면은요, 여러분, 요 학습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출제 주기설 학습법. 제가 여기 올드스쿨 학습법이라 그랬죠?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이 출제 주기설 학습법이 객관식에서는 굉장히 잘 먹혔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논술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학교 현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반영되고 그리고 많은 영역에 많은 문제들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잘안 먹히는데 전공에서는 필히 공부하는 게 기출분석, 기출분석. 그러다 보면 루틴이 보이거든요. 그 루틴 학습법이 바로 이 출제 주기설의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점심 드실 때라든가 간식을 드실 때 제가 이거 10분 미만으로 떨어뜨려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먼저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문제 2014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출제된 문제들을 쭈루룩 나열해보고 반복적으로 도는 문제 그리고 몇 가지의 준거를 제하다 보면 오늘날 출제될 2025년도에 출제될 문제가 정확히 몇 문제? 네 문제가 반짝반짝반짝반짝 보이게 돼 있어요. 일명 무슨 문제? 백숙 경영. 이거 백숙 잘하는 데는 남한산성 가면은 이제 제 친구도 이거 하나 하는 집이 있는데 여기서 간접 광고는 하지 않겠고요. 굉장히 맛있는 집이 있는데 그거 쓸데없는 얘기고요. 백숙 경영이 뜨게 된다. 한번 쭉 보시면요. 먼저 처음에 출제된 문제가 잠재적 교육 과정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진단해내는 문제가 이제 났었고요. 이때는 한국교원대에서 제가 학부생들에게 교육학론술을 강의하는데 정확히 적중을 시켜갖고 그때 아주 작두 탔다고 그때 난리 난 문제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백워드가 났습니다. 백워드 모형이 출제가 됐는데 어떠한 개발 모형이 출제가 되면 개발 모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특징이 이제 나고요. 그 다음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 이제 장단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보면 우리가 교육사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뿌리내리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단점 그리고 조직 원리가 났어요. 내용 조직 원리인데 이 뒷부분에도 내용 조직 원리는 뭐 수직적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조직 원리 처음에 통합성이 났고요. 이걸 다이렉트로 물으면서 기타로 계속 계열을 묻는 이런 문제가 출제됐죠. 그 다음은 수구의 모형. 역시 수구의 모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경험 선정 원리가 났어요. 경험 선정 원리 중에서 우리가 기만이 났죠. 기회 원리와 만족의 원리가 이제 났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잠재적이 한번더 났습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이 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영교육 과정이 출제가 됐어요. 영교육 과정의 의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두둥 스나이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나이더는 교육 과정 실행을 세 가지 관점으로 얘기하죠. 충실도 관점, 그리고 상호 적응 형성인데 충실도와 그리고 형성의 관점, 스나이더의 교육 과정 실행이 이제 시험 문제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제가 된 게, 우리가 수직적 연계성이 났어요. 수직적 연계성.
요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그래서 수직적 연계성 쓰면서 효과성, 효율성을 갖고 자연스럽게 연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교육과정 재구성이 났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제가 어머니의 집밥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범위 그리고 계열을 가지고 어떻게 고려해 줄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두 개 모두 언급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학교의 교육 성과 중에서 굉장히 효과성이 높았어.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지식의 구조와 계열성을 살린 어떠한 나선형의 교육과정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그러한 교육 내용을 이제 구축하자.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났고 바로 올해 문제는 잠재적이 또 납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또 나면서 이를 극복해 주는 거야, 고려해 주는 거야. 제가 하지 않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적중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겠는데 잠재적 교육과정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걸 극복하는 방안을 목내평, 목표 내용 평가로 나누어서 정확히 적중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정말 완벽하게 여러분 다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 2014년부터 24년까지 쭉 출제됐었던 문제 교육과정 파트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출제된 문제는 반복해서 출제하지 않아요. 이거를 검증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한번 잘라봅니다. 색깔 펜으로 이 지점에서 잘라봅니다.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미 요거는 출제되지 않겠죠. 혹시나 미친 척하고 출제가 됐어. 그럼 똑같이 안 내겠죠. 나왔었던 게 개념, 원천, 고려, 극복 방안이 있어요. 그러면 출제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의 패턴이 남아 있어요.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리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야. 여기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내용 조직 원리인데 여기서 내용 조직 원리는 크게 보면 수평 수직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통합성, 계속성, 계열성, 수직적 연계성이야. 요걸 지우고 나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통합교육과정의 어떠한 구축이라든가 그걸 짜줄 때 이거 이외에 새롭게 우리가 고려하는 게 균형성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창의성 같은 경우를 많이 고려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면은 나겠지만 다이렉트로 똑같은 게 반복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또 한번 제외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이야 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교과 내 재구성이기 때문에 혹시나 미친 척하고 또 난다 그러면 교과 간이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앞서서 있는 걸 좀 갖다 붙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출제됐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을 때 앞으로 출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예요? 빼거든. 그리고 수기 모형, 경험 선정 원리, 그리고 연교육 과정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둬야 될 게 있어요. 출제됐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대로는 안 됩니다. 다른 버전 좀 더 심화시켜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백워드야? 라고 얘기하면 백워드의 특징을 물었었죠? 그럼 무엇을 낸다? 백워드의 각 단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워드 교육과정의 장점과 단점을 묻게 되어 있다. 수기 모형 역시도 세 가지의 단계, 또 세 가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출제하기가 용이하겠어요. 3점짜리로. 그리고 장단점을 묻게 되어 있다. 경험 선정 원리 같은 경우는 출제됐었던 게 기회, 그리고 만족의 원리에 대해서 기출제가 됐기 때문에 굿바이 날려주고 남은 부분이 가능성, 가다다가 남았죠? 그리고 다경험, 일목표 다경험, 그리고 일경험, 다성과 요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 되겠고요. 연교육과정과 같은 경우는 연교육과정을 살려주면 그 의의에 대해서 물었는데 물은 걸 또 묻진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연교육과정은 연교육과정의 발생 원인을 개발과 운영 측면으로 설명하는 것과 함께 이를 설명 and 이를 극복. 왜? 잠재적 교육과정과 같이. 그래서 목표면, 내용면, 평가면. 제가 요거는 꼭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항상 몇 년째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제 주기설에 따라서 교육과정은 과거 7년 주기설에 따라서 개편이 됐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여기에서 출제 예상을 출제 주기설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출제될 수 있는 게 백숙경영 빼고도 숙의모형 경험선정원리 그리고 연교육과정 이렇게 네 가지가 추출되겠다라는 것을 막간을 이용해서 나 목소리 너무 컸나? 하여튼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들도 분석을 해보면 근데 이런 류의 강의는 언제 유용하냐면 상반기 지나서 이제 하반기 제가 상반기 강의에서는요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상반기는 폭넓고 내러티브하게 여러분의 교육학적 소양을 넓히는 학습법 뭐예요? 내러티브 TMA 학습법으로 쭉 같이 공부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점차적으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출제 주기설 강의라든가 출제 예상 문제를 짬짬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강의가 되겠고요. 여러분, 많이 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coming soon, I'll be back. 또 돌아올게요.